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추석 당일입니다. 연휴가 좀 길죠, 4일. 그래서 뭐 5일 연달아 뭐 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추석 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셔가지고 좋은 덕담도 좀 나누시고 싸우지 마시고, 예. 뭐 가셔가지고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예. 친척들 만나면 너 시집 언제 가니,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것도 하시면은, 예.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에너지 받아서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 썸타다는 이제 당일을 제외하고는요, 이렇게 또 직원분들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요. 아우, 또 쉬다가 좀 몸 뻐근한데 차나 하나 구경하러 갈까 하면 오셔도 됩니다. 또 저희 멀리 계셨던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셔가지고 비대면 서비스도 이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 당일에 준비한 차량은요, 제가 이제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수리가 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지금 막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수리 좀 많이 들어왔어요. 한 300여만원 정도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체 정말 누유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쇼바까지 우측 쇼바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세컨드리 펌프니, 아무튼 우리 그 저희 메인 거래처 엄청 고생하셨는데 차 예쁘게 싹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품화 작업 끝났으니까요, 요 차량 다시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ML 차량 함께 하시죠.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 다 진행할 거고요. 수리 어떤 품목 진행한 건지 다 고지해 드리고요. 아래쪽 하체 누유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요, 오늘 준비한 ML은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상품화가 되기 이전에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상품화가 안 된 차량을 준비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 차량은 구매자가 생기신다라고 하면 약 300만원 정도 수리를 해야 할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매입이 들어와서 요 차량 전 차주분이 카센터 정비 업소였어요. 그래서 하체 쪽에 누유가 없는 차종들이 없거든요. 근데 요 차량 일단 하체는요 완벽합니다. 완벽을 해서 차량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약 소모품들 교환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쇼바랑 앞에 그 세컨드리 펌프하고 핸들 이 조향각 센서하고, 이렇게 해서 수리비가 부품 가격이 한 250 정도, 공인까지 한 300 정도가 나왔는데, 그냥 요 비용까지 제가 다 감안을 하고 정시세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요 차종 그냥 딱 정시세로 구매를 하시는데 수리가 300만원까지 저희가 시원하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경매장에 다시 내보내도 되는 그런 차종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벤츠의 ML, ML 중에서도요 가장 인기 좋은 등급 ML350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벤츠의 초대형 SUV ML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정말 합리적인 금액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선에서 ML을 구입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 지금 ML에 지금 거래되는 시세 보니까 약 한 1,000만원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원대 나온 매물 중에서 사실 상태가 좋은 녀석이 일시벌한 보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누유도 많고요, 시간이나 키로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은요, 제가 통 크게 300만원 정도를 수리비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담당해 주시는 메카닉 분이 점검 끝내고요, 하체 너무 좋다, 하체에 이렇게 누유가 없을 수가 있는데 하체는 싹 다 잡아놨거든요. 근데 호모품들이 쇼바, 세컨더리 펌프, 이제 핸들 쪽에 조향각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품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작업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냥 구매하시면 그거 통으로 다 작업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06년 7월 12일 날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5만 6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 성능상을 영업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에 정확한 등급은 벤츠 ML 350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됐고요. 준비한 판매 금액 그냥 먼저 고지를 해드릴게요. 950만 원에 구매하는 현재 현존하는 최고의 ML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벤츠의 ML입니다. SUV 라인업 중에 이 대형 SUV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ML 라인업 중에 350 가솔린이 사실 가장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요.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가솔린이 훨씬 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350의 가솔린 등급으로 오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일단 상태는 상품화가 아직 들어가기 전 상태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외관 컬러 이제 실버 바디로 관리하기 좋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이 순정 LED 헤드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전방 센서 그리고 중간에 아주 큰 벤츠 로고 마크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오게 되면요, 휠도 AMG 휠로 이렇게 장착을 해 두셨어요. 네, 그래서 기본 실버 바디에서 이제 휠도 기본 휠이 아닌 이렇게 AMG 휠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트레드 타이어는 잔량 한 40-50% 정도 잔량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 같은 경우에는 또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좀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 자체도 아주 잘 빠져있기 때문에 실내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에 공간 아주 여유있게 잘 빠져있다. 이렇게 또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뒤쪽에 타이어도 약 잔량 40-50% 정도 남아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다고 고지를 해드리고요. 자, ML 후면부 모습입니다. 뭐 사실 약간 연식이 있고 이렇게 좀 키로수가 좀 있고, 근데 이제 금액은 이제 1,000만 원도 안 하는 금액대에 이제 벤츠의 준대형 SUV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차들은 딱 이제 카센터에 들어가면 카센터 사장님들이 눈독을 딱 바로 드립니다. 왜냐면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실 이제 명차인데 요 정도 가격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눈독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요 차량은 이제 사실 거의 이제 포기는 했습니다. 뭘 포기냐, 마지는 포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도 좋은 가격에 좋은 차 이렇게 다 수리 싹 해가지고 받으시면 기분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또 거래처에 또 면도 살고, 요 ML이 주인은 못 만났다 그러면 뭐 저희도 그냥 쿨하게 이렇게 경매장으로 또 보내서 그냥 수리 안 하고 또 팔아도 되는 그런 차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폴딩 다 될 거고요. 공간이 너무 넓게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차바 캠핑 다 가능하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타이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딱 정말 950만 원에 수리가 싹된 ML을 만나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엔진 소음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실내 상태도 연식 대비 요 정도 컨디션이면은요 정말 양호하게 다 운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어 쪽에는요 제가 이렇게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전동 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메모리 시트까지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타입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핸들, 자, 벤츠 약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핸들이지만 딱 벤츠의 감성이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핸들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네요. 상단에는요 차량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은요 시트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블랙박스 또 최근 달아두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하이패스도 장착을 해 두셨고, 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게 되면요 후방 카메라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쪽 이제 열선 시트 들어갈 거고요. 이제 차량 리프트 기능 들어갈 거고요. 주행 타입, 스포츠, 컴포트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주행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함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이 차량은요 사실 뭐 그냥 이거 제가 구매할 테니까요 수리해 주세요 요거는 조금 힘들고요. 계약금을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만 걸어 주시면 그걸로 제가 감안해가지고 지정 공업사에서 수리 다 진행할 거고요.
술이 어떤 품목 진행한 건지 다 고지해드리고요. 아래쪽 하체, 누유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뇌물이기 때문에요. 오늘 준비한 ML은 약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벤츠의 ML 차량 함께 있고요. 준비한 판매금액 95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계약금 걸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리 진행해가지고요. 수리 기간은 약 대략 2, 3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르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